안녕하세요. 에어스입니다. 오늘은 서브노티카의 곧 나올 서브노티카 DLC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죠. 이것들이 예정 중인 내용인데 발광고래, 스파이크 트랩, 펭귄은 제외하겠습니다. 일단 극지방부터 알아보시죠. 컨셉아트를 보면 굉장히 추운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이곳에는 추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겠군요. 아마 하늘가오리 같습니다. 이 컨셉아트에선 거대한 레비아탄을 주목하게 됩니다. 프런슈트와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자잘한 성찰 유랑 레비아탄의 크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. 또한 사이클롭스와 프런슈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은 이번 DLC의 주인공입니다. 원래는 로빈슨이라는 서브노티카의 주인공이 맡았지만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하는군요. 제 예상이지만 아마 여성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거대한 우주정거장이 지상이랑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임무 용도는 오르라와 잔해 회수와 원인 조사, 생체 의학 연구, 환경 보전, 자원 탐사, 그 다음 기밀 문서로 봉인되어 있습니다. 아마 중간에 베스퍼와 연결이 끊겨 극지방에 고립된다던가 하는 설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구불다리 맵 이곳저곳에 다리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. 멋진 지역이지만 이 사진을 보면 거대한 가시가 있습니다. 새로운 종류의 탈것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아트들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뿐입니다. 이 잠수함은 만타라고 하는 잠수함입니다. 드라코니스라는 잠수함입니다. 벨루가라는 잠수함입니다. 인근 게이머들에서는 이게 아틀라스로 불리고 있습니다. 아마 거대한 잠수함들은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해봐야 소형 시모스 같은 잠수정일 가능성이 큽니다. 확정적인 건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